올라간다. 영어 실력이 올라간다. 반갑습니다. 번개홍입니다. 자, 3번 1-2네요. 1-2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필기는 마법 고양이 루이 씨가 담당해 주겠습니다. 자, without appropriate immersion. 자, appropriate라면 적절한. 자, 적절한 감정이 없이는. 자, including은 삽입절이요. 자, including some caring. 자, 여기서는 배려. 자, 배려 없이. 자, including, 배려를 포함해서 각각의 쪽에 for welfare. 그래서 welfare은 복지라고 하기보다는 안녕. 안녕. 안녕입니다. 안녕. 자, 안녕을 위하여. 자, 안녕이란 말은 여기서 다른 뜻으로 좀 의역하자면 쉽게 행복 정도로 의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행복을 포함해서. 자, 이런 caring, 배려 없이는. 자, it은 여기서 아마도 가주어요. 아마도 be impossible. 형용사 썼죠, 비동사 뒤에. 자, 불가능. 자, 불가능한데, 자, for가 지금 의미상의 주어요. 자, 사람들이. 자, to가 진주어. 자, 진주어 리졸브는 해결. 해결하는 게 불가능할 것이다. 중요한 분쟁들. 분쟁들을. 자, 만약에 너의 spouse, 배우자. 자, 너의 배우자가 is feeling, 느끼는 중이라면은, 첫 번째, PP의 형용사. 1번이, 아, PP로 쓸까요? 괜찮겠네요. 자, 그러면 ignored 된 것처럼. 무시. 자, 그 다음, unappreciated. 과거분사 2번 썼죠. 감사되지 않는. 자, 감사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다면은, 무시라고 해놨네요. 자, 너의 배우자가 이런 식으로 부정적인 감정이 있다면 무시되거나 무시되어지거나 감사되지 않는. 자, unfavorable. unfavorable 하면 좀 호의적인. 자, 그래서 다정한, 호의적인, 다정한 뭐 이런 뜻이요. 자, 무엇이든지 do, 해라, 명령문이죠. do whatever you want, 너가 원하는 것을 해라, dear. dear은 보통 우리 뭐 애인들, 뭐 와이프 사이에 이렇게 부르죠. 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래서 전체 이 말이 주어예요. 자, may, 오직, 삽입절이고요. 오직 만들어. 자, things는 여기서 무슨 뜻이냐면 상황들. 자, 상황들을 더 나쁘게 만들어. 자, exclusive reliance 하면은 독점적인 의존. 자, 독점적인, 완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자, 독점적인 의존은 저 on reliance죠. cold rationality는 냉철한 합리성. 자, 냉철한 합리성인데, 합리성에. 자, as는 여기서 자격이에요. as가 뭐뭐로서의 뜻입니다. 자, mean에다 s가 붙으면 여기서는 수단. 자, 수단으로서 뭐 understanding the world까지. 자, 세계를 이해하려는데 오직 뭘만 냉철한 합리성으로만 독점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자, denies가 단수 쓴 이유는 reliance가 주어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 삽입절을 한번 더 묶을게요. 자, 이런 식으로 reliance가 단수니까 denies. 이렇게 독점적으로 합리성에만 의존하는 것은. 자, deny, 거절. 자, 거절하게 되는데 부인하다. 자, access는 접근. 자, 접근인데, 자, 중요한 rim은 영역. 자, 영역이에요. 영역, 망했다. 자, 영역에. 자, 어떤 영역이냐면 인간의 경험의 영역에. 그러니까 너무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영역에서는 조금 부족하단 말이에요. 자, without which. 그래서 위치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위치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자, access to important rim이에요. 이런 중요한 인간적인 경험의 영역에 접근 없이는. 그래서 앞에 나오는 access라는 명사에 대한 관계대명사가 지금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without them, 뭐 without it 쓰면 안 돼요. 여기서는 주의하시고. 자, 이러한 접근 없이는 우리는 may be 조동사 동사원형. 자, be unable to 또 뒤에 동사원형이죠. 자, deal with 대처하다. 뭐 다루다 뜻이 있는데 대처하다라고 의역하겠습니다. 여기서는. 대처할 수가 없다. unable to. 자, difference. 차이점을 효율적으로.
자, 차이점은 효율적으로. 너무 기계적으로 분석만 하다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조금 뭐예요? 대처 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뭐 이런 거죠, 지금. 그래서 조금 내려가 보겠습니다. 자, emotions, 감정들은, 자, 주는데, 자, 우리에게가 간접 목적어예요. 방향을 나타내죠. 자, 그 다음, 실제 주는 것은 직접 목적어. 아, 이거 O로 써야죠. 자, 직접 목적어. 자, Q, clues, 실마리. 마리를 준다. 실마리를 준다. 자, 실마리를 주는데, about, 지금 전치사 뒤에는 명사 들어가니까, how, 자, 의문사, we are being treated, 진행형 수동태로 썼죠. 자, 실마리, 어떤 실마리냐면, 어떻게 우리가 대접을 받게 되는지. 그래서 전체가 명사처리 1번 썼고요. 그 다음, what we need, 또 의문사 조동사죠. 명사처리 2번 썼어요. 그럼 무엇을 우리가 필요하는지에 대한 뭐를 준다? 실마리를 준다. 뭐가? 감정이. 그래서 감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뭐보다는? 아까, cold rationality 보다는 감정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대조적으로. 인간은 냉철한 분석도 중요하지만, 감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어디에서? 인간 관계의 분쟁에 있어서. 자, ignored, BP로 썼죠. 무시되어지고. 아까도 나왔으니까 이건 생략하겠습니다. 자, unappreciated, 감사되어지지 못하게 느끼는 husband는, 남편은. 자, 아마도 조동사, 동사 원형이고요. 자, less에요. 이거 일치불일치 문제 할 때 여기, more, less, 주의하세요. 자, 덜, in need, 필요해. 자, of 뭐야? explanation, 설명. 자, 설명이 필요 없다는 말이에요. 뭐가? of, 전치사 뒤에도 명사 들어가니까, 왜? 자, he는 그 남편이 느끼는지, that way는 지시대명사예요. 자, 지시대명사도 어떻게? 요렇게 느끼는지에 대한, 네가 무시되어지고 감사되어지지 못하는 식으로 느끼는지 설명해줄 필요가 없어. 자, that 뭐보다? 자, of에서 형태일치. 자, explanation of 설명인데 of, 여기서 또 of 들어가는 거예요. 자, of he can with his wife. 자, away from work and child까지. 자, away는 떨어져서. 자, 떨어져서는 여기서는 의역하면은 방해 없이 뜻이요. 자, 방해 없이. 누구의 방해 없이? 일이나 아이들로부터 방해 없이. 자,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되는 게 less라는 거면 여기서 실제로 해석은 여기서 이게 더 more이라는 뜻이에요. 된 구조 뒤에. 자, 그럼 이게 더 뭐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뭐가? We can with wife. 자, 남편과, 아, 부인과 함께 주말을 보내는 게 훨씬 더 중요해. 뭘, 이게 뭐 덜 중요한 건 뭐예요? 왜 그가 이런 식으로 무시당하는지, 설명해 주기 보다는. 그러니까, 그래서 무시당하는 게 설명해 주다, 이게 뭐냐면 합리적인 설명이라는 뜻이요. 자, 합리적으로 이걸 설명해 줘 봤자 이해를 못하니까 차라리 뭐예요? 감정적으로, 이모션적으로 주말에 와이프와 함께 보내는 게 더 낫다를 이렇게 풀었던 겁니다. 자, 누구랑 떨어져서? 일과 아이들의, 아이들로에서는 방해 요소죠. 방해해서 떨어져서. 자, 그래서 감정적인 sensibility, 저 뭐 민감함은 저 효율적인데 어디에? 문제 해결해. 그래서 인간은 이성으로만 먹고 살 수는 없다. 사랑과 감정이 필요하다라는 걸 좀 꼬아서 쓴 지문이라서 약간 난이도가 있었습니다. 자, 여튼, 자, 이런 식으로 와이프랑 주말을 보내면서 남편이 아, 내가 그랬었구나 해봐야 이게 분석적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낫다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삐끼 씨가 주제를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갈등 해소를 위한 세심한 배려의 필요성.